안녕하세요 여러분, URB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뒷북을 한번 쳐보려고 하는데 제가 요거를 이번 올영세일 때 구매했거든요. 루나 하이퍼메쉬 파운데이션 기획 세트. 이게 여름에 지성인들이 쓰기 좋은 쿠션이라는 얘기가 들려와가지고 고민 끝에 구매를 해봤고, 우선 저는 퍼스널 컬러 진단 결과 21호 여름 뮤트가 나왔고요. 피부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성인인데 특히 요 T존에 기름이 뿜뿜하면서 한여름에는 진짜 그냥 땀이 폭발하는 땀쟁이 지성인이라는 점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션 취향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저는 모공 요트를 잘 메꿔지고 피부 예뻐 보이게끔 싹 깔리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화장한 티가 나는 막 두껍게 올라오는 제품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력이 살짝 아쉬울 거면 차라리 요 베이스가 날아갔으면 좋겠고, 아니면 내 유분과 함께 섞이면서 내 피부가 그냥 예뻐 보이게끔 이렇게 한 겹 유막처럼 싹 깔리는 거 좋아하고, 얘가 그냥 몽글몽글 무너진다? 절대 손이 다시 안 가는 쿠션이 됩니다. 그래서 저의 쿠션 취향은 무조건 그냥 피부가 예뻐 보이게끔 얇게 한 겹 쫙 깔리는 걸 좋아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꺼내보면은 이 안에가 이렇게 똥똥한 퍼프가 들어있나? 이렇게 뭔가 똥똥한 그 테무 퍼프 같은 거 하나 들어있고, 본품과 리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거 색깔이 아주 그냥 여름에 쓰기 너무 좋게 나왔는데, 뭐 이미 제가 뒷북을 친 거니까 여러분들은 다 봤을 것 같아서 빠르게 뜯어서 리뷰나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컬러는 1호 바닐라로 선택을 해줬고, 얘가 되게 신기하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이랑 같이 찔러볼게요. 이렇게 메쉬망이 있고, 지금 요 밑에 애들이 고르지 않게 있어서 여기 볼록한데 보이시나요? 안에 진짜 고체 파운데이션이 들어있거든요. 안 묻어나는데 이거를 또 눌러주면은 오 신기하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고체인데 액체화가 되는 요런 느낌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1호 바닐라 컬러 요렇게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구매한 네이밍 제로 그래비티 커버핏 쿠션 21호 Y 컬러를 옆에다가 살짝만 비교해볼게요. 여기가 루나 1호 바닐라고, 요 옆에다가 싹 그어보면은 제 눈에는 네이밍이 조금 더 핑크빛이 돈다고 느껴지거든요. 컬러 차이는 요 정도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프가 되게 신기한데 막 쫀득한 퍼프가 아니라 뭔가 약간 보슬보슬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퍼프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냅다 얼굴에 깔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근데 양 조절을 어떻게, 조금 잘 묻은 건가? 일단 잘 덜어놓고, 아 많이 묻힌 것 같기도 하고, 양 조절이 이게 잘 되는 건가? 일단 이렇게 묻혀줬습니다. 저는 선크림까지 끝내고 온 상태고 바로 이렇게 발라보도록 할게요. 일단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얇게 잘 깔리는 것 같고, 모공 커버가 일단 한번 그어놓고 뚜들뚜들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한번 묻혀준 양으로 그냥 계속 비비적 하고 있는데, 우선 코는 쓸자마자 이렇게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코는 모공 커버력이 좋고, 일단 여기 나비존은 모공에 살짝살짝 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카메라에 잡힐까요? 여기는 이렇게 살짝살짝 껴있고, 일단 얼굴 전체적으로 싹 그어볼게요. 이게 제가 공홈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얇게 한 겹 싹 깔아놓고 확인을 해본 다음에 커버가 더 필요할 것 같은 부분에 한 겹 더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되게 얇게 깔린다는 점은 좋아요. 이렇게 얇게 싹 깔리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공에 제형이 좀 더 하얗게 콕콕콕 박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싶었는데 이렇게 뚜들뚜들 해주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모공 커버력이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진 않은데, 아까는 진짜 모공 안에 요 제형들이 이렇게 모공이 파여있으면은 이렇게 촉촉촉 같이 제형들이 들어가 있어서 좀 더 하얗게 껴있었거든요? 근데 그 껴있던 건 사라졌고, 오! 나쁘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만족! 이렇게 되게 가볍게 한 겹 깔아줬고, 여기 이렇게 베이스 한 겹 깔아준 곳이랑 깔아주지 않은 곳에
코 모공 차이만 봐도 딱 느껴지실 것 같아요. 가볍게 한 겹 깔아준 쪽, 그리고 깔아주지 않은 쪽. 그리고 아마 제가 이렇게 한번 찍어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내내 쉴 새 없이 떠들어가지고 아마 컷 편집이 거의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정말 얇게 발렸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얇게 발려서 그런지 일단 상당히 편합니다. 제 기준 여태까지 구매했던 쿠션들 중에 이거 진짜 가볍고 편하다 했던 애들보다 더 얇은 수준으로 너무 가볍고 편하게 올라왔고 반대쪽도 한번 똑같이 펴발라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싹 펴발라놓고 뚜들뚜들 해주겠습니다. 일단 퍼프에 한번 묻혀준 걸로 정말 야무지게 잘 펴발라주고 있고 이렇게 저 정말 조금 묻혀서 계속 두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계속 정돈이 되는 느낌? 일단 저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첫 사용감 너무 만족스럽고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조금 묻혀가지고 얼굴 전체를 커버해준 것 같은데 그런 거 치고 제 얼룩덜룩했던 얼굴 톤이 싹 깔끔하게 깔린 걸 확인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홈에서 확인해보니까 얘가 한 겹 깔아놓고 또 깔면 그 위에 차곡차곡 쌓인다고 했는데 이게 묻은 상태에서 계속 뚜들뚜들 해줘서 그런지 아까 조금 아쉽다고 했던 모공 커버력이 또 되게 좋아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머, 첫인상 너무 좋아요. 그래도 한 겹 더 깔면 어떨지 좀 궁금하니까 살짝 더 묻혀가지고 또 뚜덕뚜덕 해주고 한쪽만 깔아볼까요? 여기는 그러면은 한 겹만 깔아놓고 여기에다가 두 겹? 약간 중앙 위주로 한 번만 더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 겹 깔려 있으니까 토독토독 조심스럽게. 아, 확실히 두꺼워지긴 한다. 느껴지세요? 이 차이가? 이렇게 살짝 두꺼워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확실히 좀 두꺼워지고 그만큼 커버력이 올라가긴 해요. 오, 완전 요물같은 쿠션이 나왔네요, 여러분. 입자가 되게 뭐 얇게 나왔다고 봤는데 정말 얇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이렇게 한 번만 가볍게 얇게 깔아주냐 아니면은 한 번 더 레이어드 해가지고 커버력을 높여주냐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취향이나 피부 컨디션에 따라 선택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한번 찍어가지고 한 겹 바른 곳과 두 겹 바른 곳의 밀착력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꼭 일단 얘 돌아오는 동안 이쪽도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결과지만 근데 두 겹 깔아준 것 치고는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아주 진짜 얇게 잘 깔렸다는 게 딱 느껴지죠? 이런 느낌입니다. 한번 또돌또돌 해볼게요. 손가락 자국이 금방 사라졌어요. 요런 느낌? 정말 얇게 잘 밀착되면서 깔렸고 요쪽도 여기 손가락 자국 보이죠? 밀착력은 요 정도인데 또돌또돌 해보면은 이게 왠지 수정도 잘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만족.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평이 좋아서 살짝 기대했던 루나 하이퍼메쉬 파운데이션은 우선 싹 깔아줬고 제가 이제 피부 지속력에 너무 관여될 만한 뭐 파우더, 블러셔, 쉐딩 이런 거 제외하고 눈썹이랑 아이메이크업 그리고 립 정도만 좀 빠르게 깔아주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메이크업을 간단하게 마치고 돌아왔고 지금 시간은 2시 58분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오늘 하루를 잘 보내다가 이따 약 8시간 후에 다시 인사드리러 돌아올게요, 여러분. 잠시 동안 빠잉!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5시 12분이거든요? 아까 제가 베이스 깔아놓고 메이크업 한 다음에 급히 편집할 게 있어가지고 막 작업을 하다가 이제 살짝 나가볼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기 전에 화장실 가면서 화장실 거울로 얼굴을 봤는데 아니 아까 그렇게 마음에 들었던 쿠션인데 아니 뭐 생각도 못했거든요? 여기 잡히나요? 여기 코 블랙헤드들이 다 이렇게 뾱뾱뾱뾱뾱 튀어나오고 저 진짜로 그냥 아까 딱 촬영 이후로 밥만 먹고 편집만 얼굴에 손을 안 댔는데 여기 코 옆부분 이게 한 겹만 얇게 깐 쪽도 이렇게
코 블랙헤드가 다시 뾱뾱뾱뾱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요 블랙헤드가 아 답답해 이러고 무슨 제형을 치운 것 마냥 다 뾱뾱뾱 튀어나와 있고 두겹 간 곳은 더 격렬하게 뾱뾱뾱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코 벽 타고 내려온 그냥 여기 그냥 마음에 안 드는데요? 유분에 약한 건가? 근데 이게 여름에 지성인들이 쓰기 좋은 쿠션이라고 너무 많이 저한테 떠가지고 고민하다가 지금이라도 구매를 했는데 이게 왜 이러지? 일단 저는 나가봐야 되는데 너무 그래가지고 일단 카메라 켜서 일로 바쳤습니다. 좀 이따 다시 만나요 여러분.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루를 잘 보내다 돌아왔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1시쯤에 돼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거든요. 근데 이게 낮이랑 저녁이랑 이게 뭐가 바뀌나? 카메라가 제가 보기에 되게 얼굴이 허옇게 날아가 보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잘 조작해보고 다시 돌아와 볼게요. 짠! 이렇게 카메라를 잘 만지작 거려봤는데 어떻게 좀 보시기에 더 편한가요? 아무튼 일단 나갔다 와서 8시간이 지났고 일단 확대해서 피부 상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니 일단 여러분 제가 이렇게 거울로 봐도 딱 느껴지는데 지금 이쪽은 두 번 레이어링한 상태고 이쪽은 가볍게 한 겹만 깔아줬잖아요. 근데 무너짐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이 두 겹 깔아준 곳은 아니 하다못해 이말까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아주 지저분한 몽글몽글 거리게 무너짐이 딱 여기 이마에서 이 보이세요? 뭔가 이렇게 막 점점점점점 막 되게 징그럽게 무너진 거? 요런 부분이나 지금 여기 코 옆부분 보면은 난리가 났죠. 근데 한 겹 깔아준 곳은 비교적 괜찮긴 합니다. 느껴지시나요? 요 차이가? 그래서 요런 상태이고 그래도 최근 구매한 거 기준 루나 이전에 제로 그래비티 구매했잖아요. 이 두 개 놓고 비교하면은 저는 무조건 네이밍이고 이 루나 쿠션이 지성분들의 여름 인생 쿠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리뷰를 제가 막 봐가지고 패스할라 했는데 구매해봐야지 하고 구매한 거 치고는 제 피부에서는 잘 안 맞거든요? 지성분들 다 잘 맞으셨나요? 저는 첫 발림성 막 처음에 그 반했던 모습에 비해서는 너무 실망적이라 그런지 되게 그냥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비교적 건조한 눈가 같은데 보면은 저도 막 이렇게 살짝살짝 떠있거든요? 그래서 건성분들이 쓰시기에는 좀 건조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성분들의 인생쿠션으로 불렸던 것 같은데 또 지성인 저는 또 안 맞았던 걸 보면 내 피부가 이상한 건가? 이쯤 되면 제 피부가 이상한 거라고 치고 한번 다크닝을 일단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또 어찌됐든 파운데이션이 들어있는 쿠션이기 때문에 다크닝이 많이 오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닦아보고 이 상태에서 살짝 붙여가지고 한번 비비적거려보겠습니다. 확실히 다크닝이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거울로 봤을 때는 지금 깔아준 곳과 이전에 깔아뒀던 곳의 톤 차이가 거의 없는 느낌입니다. 오, 이 정도면 다크닝은 진짜 없는 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이제 다크닝도 확인해봤겠다. 요 무너짐 위에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 상태에서 코 옆부분부터 싹싹 들어가 볼게요. 일단 코 쪽은 비교적 깔끔하게 수정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또 막상 뜨들뜨들 해주니까 아, 또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단 모공 부각은 좀 있다는 거 이 모공 부각은 좀 되고 피부가 약간 두꺼워지긴 했는데 수정은 잘 되는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마도 무너졌던 곳 다시 뚜들뚜들 해가지고 가라앉혀보자면 확실히 훨씬 깔끔해졌죠? 얘는 일단 수정은 뭐 괜찮은 쿠션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다크닝 안 오는 쿠션 되게 선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크닝 안 오는 쿠션을 사고 싶은데 평소에 나는 거울을 자주 보고 수정을 좀 자주 할 수 있다 이렇게 종종 뚜들뚜들 해가지고
얘네들이 잘 가라앉혀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게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 종종 말씀드렸지만 틴트도 사실 덧바르는 걸 좀 귀찮아할 정도로 집 밖에 나가면은 얼굴을 다시는 터치 안 하는 수준으로 잘 수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막 자주 거울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요런 피부 상태로 유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또 무너진 거 치고 수정이 또 깔끔하게 돼가지고 괜찮긴 한데, 아 이거 어렵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용해보고 느낀 점은, 처음에 사용하고 제가 완전 반했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은 꽤 쓸만한데, 종종 이렇게 얼굴을 체크하면서 뚜들뚜들 해주면은 너무 예쁘게 잘 활용 가능한 쿠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완전 귀차니즘에 빠져있고 수정 메이크업도 되게 귀찮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를 그렇게 잘 활용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손이 자주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 거는, 이거 진짜 지성분들 잘 맞았나요? 저는 2시간 만에 코 모공이 뾱뾱뾱 나와가지고 되게 당황을 했는데, 이게 왜 나한테는 안 맞지? 나도 지성인인데. 좀 어려운 쿠션입니다. 어쨌든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거나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빠이!